안녕하십니까. 생기한의원 부산 센터점 원장 하우람입니다. 한약을 복용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약은 하루에 몇 번 복용해야 되나요? 식후 식전 언제 복용해야 되나요? 못 먹는 음식은 없나요? 등등 다양한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많이 하는 질문들 중 하나는 한약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최대한 복용 일수에 맞게 복용하시도록 권장드리고, 혹시나 늦어질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꼭 하였다가 3개월 전까지는 복용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약에 대한 유통기한이나 보관 기준 같은 것들은 아직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관 및 유통기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연구들을 몇 가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은 반하사심탕이라는 한약의 유통기한을 예측해보는 논문인데요. 실험 과정에서는 한약을 전탕하여 파우치에 담고 냉장 보관, 상온 보관 두 가지 방법으로 보관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능들을 각각 측정하여서 얼마 동안 보관할 수 있는지 예측해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90일 정도 보관할 경우에 냉장 보관하였을 때는 효능의 감소 없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고, 상온 보관하였을 때는 점점 효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기, 몸살 등에 활용되는 처방 중에 하나인 마황탕에 대해서도 똑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실험에서도 마황탕의 효능은 90일이 지나면서 5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온 보관할 경우에 효능 감소가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약 처방은 개개인에 따라 약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을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실험 결과들에서 비슷한 결과값들이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한약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들을 미루어 볼 때 한약의 효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꼭 냉장 보관하신 상태로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네, 한약 복용이나 보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생기한의원 부산센텀점, 부산서면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